할렐루야. 오늘의 호산노토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욧으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욧에 있더이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에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욧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욧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욧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오늘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의 시작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합니다. 그런 사울이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실패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렇게 본문을 통해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 열정보다 바른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18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로 인해 유능한 군대 장관이었던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쳐 사무엘에게 가야만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관계는 내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포용하는 능력이 있느냐에 비례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열심 당원과 세리 모두를 제자로 맞이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포용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도 서로 포용할 때 우리의 관계는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배경이나 신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9절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편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악한 일을 저질러도 나이를 불문하고 또 권력을 위해 줄 서기 위해 모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충성 경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평가의 기준은 우리 주변의 사람의 수가 아닙니다. 성도는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며 감당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는 시도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사울의 전령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막으시면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방향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열정이나 동기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잘못된 목적을 향해 출발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열정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는 마지막 시도에서 스스로 가고자 했지만 이러한 시도 역시 하나님의 영에 의해 막힙니다. 그는 왕복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밤낮으로 침대에 누워 애원을 합니다. 이로 인해 사울은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는 이성을 잃고 조롱거리가 되어 그의 삶에는 조롱만이 남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울의 길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비천한 삶도 찬란하게 빛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울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삶이 깊어지고 또 빛났던 다윗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올바른 방향을 추구하며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인식함으로 오직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이 하루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또 우리의 삶의 양보다 관계의 질의 중요성에 대해 묵상해 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열정보다 하나님 주신 방향을 먼저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선하심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